안녕하세요. 반석꽃 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내에서 수경식물로 이제 컵이나 유리 화병에 담궈 놓아서 뿌리도 내리고 가습 효과도 있고 재배하기가 용이한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튜브에도 올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물꽂이에서 뿌리 내리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흙을 털어서 뿌리만 담궈 놓은 것도 있어서 현재 매장 안에 있는 것 제가 여러분 앞에 잘 크고 있는 것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은 떡갈 고무나무입니다. 떡갈 고무나무인데 이것은 화분에 있는 것이 화초에 있는 것이 너무 커서 꺾어 가지고 물꽂이를 해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물꽂이에서 뿌리 내려서 분갈이 한 것도 알려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뭐 오랜 시간 놓으면 크지는 않아요, 별로.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화분에다가 분갈이해야 옳죠.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물꽂이에서 뿌리 내려서 물에다 이렇게 담궈 놔서 가습 효과나 공기 정화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금 보이는 것이 점란이죠. 점란, 클로로피톰. 굉장히 제가 고무 바켓에다 커서 굉장히 크고 있는 모습도 보여드렸었잖아요. 이것을 뿌리만 되도록이면 뿌리만 담궈줄 수 있도록 이렇게 뿌리를 유리컵에 물만 자주 갈아준다든가 깨끗하게 하시면 됩니다. 너무 물을 자주 안 갈아주면 이끼 같은 것도 끼고 별로 안 좋으니까 바꿔주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이 지금 개운죽. 개운죽은 흔히들 많이 키우는 것들이잖아요. 뿌리에서 이제 컵, 이런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유리컵 많이 있잖아요. 개운죽을 이렇게 담궈놔서 가습 효과도 있고, 이거는 크기가 다른 유리컵에다가 점란, 클로로피톰, 제가 뿌리 이렇게 뿌리만 보일 수 있도록 담궈 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이는 것이 장미허브죠. 저번에 목질화된 것들을 유리컵에다가 이렇게 꼽아놨더니 뿌리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뿌리 내린 상태에서도 좋겠지만 분갈이도 좋고 그냥 수경으로 이렇게 크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건 싱고뉴, 전에 흙을 털어서 물에다 담그는 모습 동영상으로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했었죠. 싱고뉴 이렇게 뿌리만 이렇게 담그면 됩니다. 그리고 뿌리만 담궜더니 변화가 맨 끝에 하얀 부분 있잖아요. 하얀 부분이 새뿌리가 이렇게 물을 빨아먹는 모습들이 이렇게 새하얀 것들이 이렇게 나온 모습을 새롭게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뿌리만 보여서 이렇게 담궈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행운목이죠. 행운목이 물에다가 그냥 담그면 됩니다. 물에다 담궈 놓으면 하나씩 해도 되지만 제가 세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이 가게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잠깐 제가 아까 말했듯이 꺾어서 물꽂이, 뿌리 있는 거 씻어서 그 다음에 유리 화병, 꽃병, 화병 여기 넣어서 골고루 싱거니움 이렇게 장미하고 다른 것들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스킨답스도 가능하고 점란도 가능하고 뭐 테이블 야장도 그 다음에 호야도 이런 것들, 아이비도 이런 것들을 흙을 다 털어가지고 뿌리만 이렇게 해서 지지 역할을 해주고 뿌리만 이렇게 담글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이렇게 수경으로 이렇게 굉장히 우리 업무하는 컴퓨터 옆에나 책상이나 그다음에 사무실이나 굉장히 이렇게 안내 데스크나 해서 이러한 것들을 조그만하게 특별히 큰 저기가 없어도 돼요. 물만 더 보충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뭐 화분보다는 이제 키우기 어려운 분들, 그다음 공간이 작은 분들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수경으로 다 가능하다. 웬만한 것들은. 그래서 물꽂이나 뿌리 내린 것들을 화병이나 유리컵에 이렇게 대피해 놓으면 굉장히 유익하지 않을랑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정보 계속 여러분한테 보내드릴 테인데,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많은 애청 바랍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셔야 올릴 때마다 정보가 계속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